teléfono o cosa? Hola, perro. Mi abuela, yo headphone 만드는데 걔가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아직 출시도 안 한 최신상으로 가지고 올 걸? 뭐든 필요하다. 이거지. 걔한테 말해. 됐어. 내 것도 있어. 다들 이렇게 하잖아. 너도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찍어. 아니 저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좋은 마음으로 죽기 전에 한번 해보라고 기회 준 건데 싫으면 말하라. 연말연시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이랑 밖에 나다녀본 적 없는데 되게 좋구나. 아,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지 몰랐네. 자,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슬슬 마음에 준비하지. 트리 예쁘는데 그럼 왜 꺼? 사람들 다 가잖아. 그건 어쩔 거야. 저 사람들은 네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아닌데. 왜? 너는 또 왜? 너만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은 거야. 반짝이던 게 꺼지니까 네 인생이 더 외롭고 초라해 보이지 않아? 요즘 인간들이 자주 하는 말로 이번 생은 망했다 싶지 않냐고. 죽을 결심하기 딱 좋을 순간이잖아.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어도 내 인생엔 내가 있어. 혼잔데도 잘 살아서 나는 내가 더 애틋하고 기특해. 나는 계속 살고 싶어. 그래서 네가 필요해. 나는 계속 살고 싶은 너는 필요 없어. 됐고, 오늘 하루 가족, 친구, 애인 기분 맞춰준 걸로 만족해. 그래도 오늘 나는 고마웠어. 이것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선물 주고받는 거 해본 적 없었거든. 가자. 상대방을 당신 같은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만약 거역하면 심장을 쥐어뜯는 고통을 줄 테니까. 너 이거 무슨 수작질이야? 남한테 선물하는 거 처음이라서 해보고 싶었어. 뭐든 다 해준다더니. 아 싫은데 나. 아, 내 거라며. 네. 뭐 버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 오늘은 결심이 안 서. 너랑 같이 지내서 생애 제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뭐? 몰랐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 친구, 연인 함께 다 몰려나. 나랑 같이 나와줘서 고마워. 이벤트를 포기하는 건 오늘은 안 할래. 오케이. 내가 보름까지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지나가주지.
아. 혜준이. 보던 거 맞아 봐. 없어. 그냥 펴.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마음 확 풀리게 펴. 난 또 많아. 네, 저. 어, 한 번만 더 저기다 그랬는데. 네. 그때 진짜로 보일 때. 아, 그냥 펴. 멀쩡한 걸 왜 펴? 아끼리 살살지. 이건? 그래서? 네. 네 방에다 놀아. 그래. 아. 인간이 말이야. 그래서? 개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지키려는 본적 있어? 난 잘한다. 지겠어요? 내가 하는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애들로 그래, 물러. 그 애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눈을 잃지. 왜? 살고 싶어하는 그 눈. 멋있더라. 그래서 그 눈빛 지켜주려고. 여러분 꼬락꼬락 선생님 펴웠어? 안 펴웠잖아. 야 그거밖에 양념! 아 부지불 안았잖아. 아 근데 딱 맛있긴 맨. 했는데 놀면서 뭐했어 그거 안 먹어. 에이 진짜. 여기 버티고 쓰기 버티고 쓰기 네 버티고 쓰기 여기까지 모였는데
계십니까? 내가 급하게 좀 볼 일이 있어서. 아, 예. 들어가자. 이제. 야, 이번에 그 핸드폰 잘 만들었더라. 내가 막 핸드 튀어나오고.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썼습니다. 좋아, 좋아. 아, 고생해요. 이쪽인데. 아. 아. 인간과 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고? 어? 신경 쓰이고 귀찮아져서. 혹시 그 계약한 인간이 삼장입니까? 어. 오행사에서 나오면서 귀찮아 계약을 하나 했거든. 일단 윤호 변호사를 수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히 상담 받으시죠. 오, 예. 그 팔찌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뭐 입어야 되나? 그건 누가 준 겁니까?